칼을 꺼내서 이번에는 그 여성분의 가슴과 복부를 사정없이 찔렀어요. 미친. 네, 이 비명을 듣고 뛰쳐온 동료들이 뒤늦게 이 남성분을 제압했지만 사건을 통해 교훈을 찾아보는 포디뉴스 김태형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김태형 기자입니다. 오늘 보따리가 없습니다. 네네. 제대로 취재한 거 맞습니까? 오늘 좀 보따리 대신에 네. 이, 보이시죠? 이거 하나를 제가 들고 나왔는데 이거 지금 뭔지 아시나요? 스패너? 그렇죠. 몽키 스패너. 아, 몽키 D 스패너. 네, 맞습니다. 오늘 이 몽키 스패너와 관련된 사건인데 3월 28일에 최종 판결이 난 사건입니다. 그러면 어떤 사건인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건은 2023년 3월 2일 부산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네네. 한 여성분이 직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어진 남자친구가 건물 아래로 찾아왔고요. 네. 다시 만나자고 집요하게 요구하던 남자는 갑자기 옷 안쪽에서 이 몽키 스패너를 꺼내서 이 여성분의 머리를 강하게 내리칩니다. 지금 회사인데? 네. 그리고 이 몽키 스패너가 튕겨 나가는데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칼을 꺼내서 이번에는 그 여성분의 가슴과 복부를 사정없이 찔렀어요. 미친. 네, 이 비명을 듣고 뛰쳐온 동료들이 뒤늦게 이 남성분을 제압했지만 이 남성은 끝까지 부러진 칼자루를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심하게 다친 여성분은 이제 병원에 옮겨졌을 때 이미 이 피해자분의 머리는 7cm 가량 찢어져 있는 상태였고요. 시칼로 가슴과 복부를 깊게 찔려서 당연히 심각한 장기 손상도 입은 상태였습니다. 출혈이 무려 2리터가 넘었는데 그 당시 의사는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고 표현했대요. 헤어지고 네네. 안 만나준다고 지금 저런 겁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헤어진 건 2023년 2월 17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남자친구의 사채, 도박 이런 금전적인 문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부터 상황은 이미 좋지 않았던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1년 전에 이제 두 사람이 나눈 문자를 입수했거든요. 네. 이 앵커가 가해자 권 씨의 문자를 읽어주시면 제가 피해자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 없으면 죽을 만큼 안 된다고 했던 말 나 진짜 진심이야. 그러니까 죽어도 못 헤어지니까 그렇게 알아. 난 죽어도 헤어져야겠어. 아니 줘! 왜 이렇게 고집을 부리냐고! 내가 사랑한다고! 사랑한다니까! 근데 왜 대답을 안 해? 어? 너 왜 대답 안 하냐고! 묻지 마. 대답하고 싶지 않아. 아 왜! 읽어보니까 좀 어떠세요? 제가 너무 지금 격양돼서 한 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여기까지 어떻게 보면은 싸운 연인들이 네. 하는 또 대화잖아요. 네네네. 근데 앞에 사건을 보고 하니까 나 이게 지금 이것도 너무 무서워. 사귀는 동안에도 네. 가해자 권 씨는 어떻게 보면 자해를 무기로 계속 자해를 시도했던 것 같아요. 이 가해자 권 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열흘 전에 이미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자 집에 있던 시칼을 들고 나와서 너 없이 살 이유가 없다. 뭐 한 번 기회를 주겠다. 뭐 이렇게 협박을 하면서 칼로 오히려 자기 손목을 그으려고 했고요. 이제 피해자가 당연히 말렸을 거 아니에요. 말리자 이번엔 가위로 자기 손목을 그었다고 합니다. 지네 집에서 그러면 조용히 지가 알아서 하던가 뭐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 이거를 왜 여기 와가지고 괜히 그 보는 앞에서 그러냐고요. 자해 소동을 한 이후로 이제 당연히 피해자는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당연하죠. 너무 느끼죠. 네, 근데 이 공포를 느낀 피해자는 이제 스토킹 혐의로 이 남성을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분은 신고했으면 잘 해결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황당한지 한번 들어보세요. 오후 12시 30분에 몽키 스패너와 시칼을 이미 샀고요. 그날 2시에 경찰서 조사가 있어서 이제 조사를 받다가 네. 이제 그 피해상분이 그 경찰분에게 전화를 했는데 하필이면 그때 가해자가 조사를 받고 있었던 곳이었다고 해요. 순간. 근데 이 경찰이 그냥 이 가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전화를 받아버린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가해자는 눈앞에서 피해자와 경찰이 전화 통화하는 걸 목격을 하게 됐고 이에 화가 난 나머지 그 길로 피해자의 직장에 찾아가서 범행을 저지르기로 결심합니다. 피해자분을 좀 보호하면서 네. 이렇게 좀 했어도 어떻게 보면 또 안 일어날 수도 있었었던 일인데 아니 어떻게 그 피해자 전화를 가해자 앞에서 받습니까? 그러면은 뭐 어떻게 해요 그게? 이렇게 진짜 이렇게 끔찍한 사고가 난 다음에 재판이 시작됐고 네. 가해자 측 부모는 오히려 이제 피해자 아버지 전화번호를 어떻게 알아냈는지 전화를 계속하고 또 피해자 본가 주소까지 알아내서 예고도 없이 이 피해자의 본가로 찾아왔다고 해요. 실제로 가해자 부모가 이 집에 찾아와서 진짜 그때는 소름 끼쳐서 솔직히 저희 집 주소나 아버지 연락처나 이런 거 알려드린 적 한 번도 없거든요. 아 그때부터 갑자기 공포감이 들어오는데 그래도 제가 집에 어머니도 안 계시고 해서 가장이다 보니까 아버지 다음으로 제가 딱 그래도 무서운데도 그냥 가시라고 지금 나는 솔직히 더 이상 얘기할 거 없고 아버지한테 드릴 말씀도 없다 그냥 가시라 이랬는데도 결국에는
자기들이 갖고 온 편지를 몰래 우체통에 놓고 갔더라고요. 그냥 뭐 선처를 부탁한다라는 기본적인 말들 있잖아요. 뭐 그런 말들이 적혔었던 것 같아요. 그냥 그날부터 그냥 주위를 둘러보는 게 습관이 생겼어요. 집에 들어갈 때나 나올 때. 그 당시 이제 무턱대고 이제 찾아온 게 너무 무서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가해자 가족들이 그렇지. 주소도 모르는데 네. 갑자기 그냥 피해자 집에 찾아온 거잖아요. 네. 그 가해자는 똑같네. 그냥 뭐 얘기 없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그냥 집에 들어오고 막 이런. 그러니까 이게 피해자분들 얼마나 공포에 떨었겠어. 재판이 이뤄졌다고 했잖아요. 네네. 재판 과정은 어땠습니까? 사실 재판 과정에서도 네. 이 피해자에 대한 고통은 계속됐어요. 그러니까 가해자 측 가족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때문인데 진짜 뭐 반성했다는 것보다 내용을 보시면 너무 좀 황당하고 피해자 측의 상처가 더 클 만한 문제들이 좀 많았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 공개된 거 말고도 저희가 따로 이렇게 탄원서를 추가로 입수해서 가져와 봤습니다. 일단 가해자의 모친이 먼저 보낸 탄원서입니다. 지난 10월 1일 지역축제 행사장에서 피해자랑 언니, 남자친구, 동생과 함께 웃으며 지나가는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모친이 보낸. 그러니까 이게 탄원서. 뭐 건강한 모습을 보고 다행이 그럼 뭐 어쩌라는 거예요? 건강하니까 뭐 봐달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고모가 보낸 탄원서입니다. 존경하신 판사님, 지금 저희 친정은 이번 사건으로 동생 내외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 자식이 지은 죄, 부모가 감당하기엔 너무나도 힘든 거 아시죠? 이번 사건으로 동생 내외가 사는 게 아니랍니다라고 이렇게 써주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번 사건으로 생긴 피해자의 가족들은 생각을 하시는 거지. 피해자 가족이 더 사는 게 아니지. 지옥에 살고 있을 그러니까. 거예요, 지금도. 그리고 심지어 저와 통화한 피해자는 이 탄원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이 가해자가 어머니가 말한 지역축제에 가본 적도 없다는 건데 그런데 법원은 이 탄원서를 모두 인정했다고 해요. 아니 왜 다 가해자만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날 수밖에 없어 진짜. 오늘 제가 이해해드릴게요. 지난주 3월 28일에 최종 판결 나왔다고 했잖아요. 이 정도 수준이면 어느 정도 처벌을 받는 게 좀 맞다고 보세요. 형량으로 치면은 저는 이거는 뭐 영원히 살아야죠. 그래야 그치. 피해자도 마음 편하게 살지. 네. 실제 이제 법적인 안에서 가해자 권 씨는 징역 15년에 보호관찰 5년을 받았는데요. 네. 아까 전에도 탄원서가 다 인정됐다고 했잖아요. 이런 점들은 이제 재판부는 가해자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다행히 민수에 그쳐 사방까지 이르지 않은 점, 또 가해자 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계도를 다짐하고 선처를 계속해서 구하고 있는 점들을 모두 참작했다. 그래서 이런 형량이 나오게 된 이유를 밝혔습니다. 여기가 좀 열받는 부분인 것 같아요. 다행히 미수에 그쳐. 그러면은 안 죽은 게 다행이라는 건지. 정확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피해자도 계속 통화를 할 때 피해자분도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안 죽어서 다행이라는 건가? 내가 죽어야 그러면 강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건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한다인하면 이제 15년 어떡하지? 이제 전부 인생처럼 느껴지니까 나의 이제 살아갈 수 있는 나는 기대가 생겼구나. 이제 마흔 후반에 나오니까 정말 굉장한 나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더 무서울 수 있죠. 아예 나이가 많으면 모르겠는데 굉장한 나이고 가석방 받으면 10년 정도면 나올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걱정이 더 많이 들어요. 너무 무서우실 것 같아요. 네. 자기는 오히려 그 15년 판결을 받고 15년이라는 시한부를 선고받은 것 같다. 15년 뒤에 나는 또 어떻게 보복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런 걱정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건 또 있어요? 예, 바로 이 남자가 이미 스토킹 신고가 됐을 때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자기가 고향에 가 있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그래서 경찰이 믿어보자고 훈방 조치를까지 했대요. 경찰에 이렇게 수차례 도움을 청했는데도 이런 상황이 결국에는 생겨버린 거죠. 가해자들이 그냥 가서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피해자 인권은 당연히 중요한데 어느 순간부터 가해자 인권도 되게 중요하게 돼버렸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도 가정폭력을 저지르면 가해자에게 네. 무조건 위치 추적 장치를 채운다고 해요. 그건 기본이지 진짜. 근데 이 위치 추적 장치를 채우니까 실제로 재범률이 훨씬 줄어들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러한 정말 실질적인 대안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 가족이 만약에 이런 일을 겪었다? 똑같
똑같이 해. 나는 그렇게. 아니면은 어떡해. 얼굴 닦아야 돼. 나 신상 공개? 아, 해? 아니 왜 그걸 안 해? 이것도 누군가가 또 피해자가 나오면 제2, 제3의 피해자 나오면 또 그렇게 할... 아니요, 이거는 정말 강력한 이런 사건은 강력하게 해야지. 그래야 제2의, 제3의 이것도 방지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피해자분을 위해서 그래도 뭐라도 좀 이게 될 수 있는 어떤 좀 이렇게 지켜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이 좀 더 많이 많이 좀 이렇게 좀 생기고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 욕하세요, 한번. 아, 진짜 너무 화가 나면서. 네. 근데 또 이런 사건을 용기 내서 네. 또 이제 얘기를 해주신 우리 피해자분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것. 맞습니다. 오늘 좀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오늘의 포디뉴스 여기까지입니다. 김태형 기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